뭐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성과도 있었고 뭐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총론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이경영 전 의원께서 먼저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오영훈 도지사 창당이 우리 박원철 우리 전 의원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제주형 리더다, 제주형 지도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저도 존경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저보다 더 젊고 2살 정도 더 젊고 그런 정말 능력 있는 지도자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중국인 관광객 그 입국 허용과 관련돼서 전면에 나서서 이제 중국 대사하고 협의하는 과정. 지금 제주 관광산업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상당히 잘 이끌어준 측면, 상당히 이제 바람직하고 박수 쳐드리고 싶은 그런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작을 정말 혁신적이고 쇄신적인 그런 젊은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거 공신들을 대거 등용을 하게 되고, 오히려 젊은 지도자들을 요소에 배치해야 되는데, 오히려 좀 구태의연한 그런 분들을 그 선거 공신이라는 이유로 자리에 앉힘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오영훈 도지사에 대한 기대가 다소 실망으로 바뀌게 되고, 이것이 시작이었는데 그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꿰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도 이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 새로운 오영훈 도지사의 이미지, 젊은 지도자, 우리 뭐 제주형 지도자라고 그러는데, 제주형 지도자는 과연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시점이 오지 않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똑같은 방법으로 인사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박원철 의원 같은 분을 등용한다든가, 이런 뭐 새로운 능력 있는 분들을 많이 골고루 등용을 하면서 그것을 하게 된다면 좋은 평가를 받게 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리스크도 많은 상황에서 잘 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데 동의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건 아무리 아마도 오영훈 지사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름대로 인사를 유추해 보면 정말 인사를 열심히 잘 적재적소에 배치하느라고 했겠지만, 도민들은 그게 맞는 인사야? 이렇게는 늘볼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부든 어떤 지방정부든지 간에 인사를 뭐 열심히 하느라고 해도 뭐 여러 가지 저는 충분히 뭐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오영훈 도지사의 그 리더십과 관련돼서 꼭이 자리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상당히 젊기도 하려니와 제주에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제주형 리더십을 저는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년 지났습니다. 1년 지나면서 각종 저는 준비 기간이었지 않나, 도민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아마 성과를 충분히 저는 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각종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15분 도시, 도시망공교통, 아니면 행정체제 개편, 뭐 상장기업 유치, 하원밸리 조성, 이런 것들 계속 도민들께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이고 준비 기간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인사도 이미 끝냈고 두번 인사를 했고 이번 세 번째 인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 파악을 저는 했다 해서, 앞으로 도정 현황과 관련돼서 정말 저는 조금 도민들 지켜보시면 충분히 성과를 낼 것이고, 그동안에 가졌던 여러 지사님들도 물론 열심히 하셨지만 오영훈 도정이 보여주는 오영훈표 제주 청사진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해서 저는 성과를 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하면 뭐 최대 혈안이 이공항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주도가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제출된 의견서를 놓고 이제 논란이 분분합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원철 전 의원께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좀 전에 오영훈 도정에 좀 기대할 만하다 했는데, 굉장히 제주 제2공항 관련돼서는 굉장히 지난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말로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오영훈 지사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당정협의도 이끌어냈고 도민 중심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기대했던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특히 얘기해서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도민 결정권은 이거라 이겁니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저는 포함됐으면 해서는 그게 좀 없었다. 이를테면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예. 돼서 의견서를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는 기상악화로 인해서 항공기와 회항이나 결항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고 또한 지금 각종 도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소위 말해서 지금 여러 가지 환경부에서 지난번 그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다섯 개 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주셨고 또 하나는 지금 찬성 측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얘기를 주셨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항공기 회항 결항은 0.0077%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0.0082%인데 기상악화로 인한 항공기 결항률은 0.007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제2공항을 해야 되는 논리로 작용되는 데서는 굉장히 저는 맞지 않는 논리를 말씀 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지금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시를 앞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21년 7월에는 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반려가 됐습니다. 예. 반려가 됐는데 재협의를 거치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지금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도민사회가 제기한 논란이 철저히 검증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협조해달라 정도로 의견을 내는 것은 너무 정말 조금 약하고 또 하나는 지금 지금 현 정부에서 이 공항 관련해서 10개 공항을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를테면 대구 경북 신공항이라든지 가덕도 신공항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새만금 공항 같은 경우는 예타가 면제된 사업이고요. 그런데 예. 지금 개발 이익이 도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공항 운영권 참여 등 상생 지원 대책이 필요하고 토지 보상, 소음 대책, 이주 대책, 연계도로 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 이건 너무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이 너무 약합니다. 차라리 특별법 제정을 해달라 이렇게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도민사회가 제기한 논란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들은 저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명을 하라든지 이렇게 해줬으면 저는 굉장히 좀 좋지 않았나. 지금 의견 제출과 관련돼서는 저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다. 아쉬움이 좀 많군요. 상당히 오영훈 도지사가 고뇌에 찬 결정을 했다.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많았을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민투표법의 그 7조에는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이제 8조에서는 이 국토부 장관 등이 이제 실시 요구를 할 때는 필요한 경우에 하나에서 실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런데 국토부의 의지는 제2공항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의지가 워낙 강력한데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구속력도 없는 상황에서 의견서가 이렇게 나왔을 때 도지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또 오히려 이것이 지역적 편차가 상당히 여론이 많은데 이걸 가지고 결과를 구속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갈등의 소지가 더 많지 않느냐.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의견서를 보내는 아주 제가 볼 때는 좋은 결정을 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이제 그 기본 계획안 관련해서 아까 우리 박원철 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요구사항이 네 가지였었어요. 예. 그래서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주민들의 이주 대책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소음 대책 문제, 그다음에 그 도시와 따른 도로 하수도 등의 정비 문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개발 이익의 도민 환원, 공항 운영권 등을 포함해서 가져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네 가지를 요구했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고시 자체가 될 것을 스스로 승인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 저도 똑같은 입장인데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이 뭐냐면 공항의 운영권을 지금 우리가 제2공항의 운영권을 제주공항공사 설립을 통해서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제주공항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제주도민들에게 과연 주고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은 제주 한국공항공사가 다 가져가 버리는 상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JDC가 면세점에다가 임대료로 약 1000억 상당을 이제 납부하는 그런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결과적으로는 도민들에게 이익이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2공항의 운영권을 제주공항공사라는 설립을 통해서 가져와야 되는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왜 그게 가능하냐? 그러면 인천공항공사는 독자적으로 그 운영권을 갖고 있으면서 그 수입을 전부 인천공항공사가 가져서 이제 분배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 그러려고 그러면 제주 제2공항 특별법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속에는 특별한 보상, 그리고 배상, 그리고 에어시티 개발 운영권, 그리고 제주 제2공항 공사 운영권 등 이런 다양한 노력을 담아야 된다. 전략적으로 그러면 제주 한국공항공사가 운영권을 줄 것이냐라고 반신반의 할 수 있지만 전략적인 대책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다면 그것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되게 제주 현 제주공항의 운영까지 다 달라는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어요. 합리적으로 이게 우리 가끔 방송도 나가고 예.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나 연령 보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바로 그런 내용 때문에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시행권자가 국토부 장관이다라는 것 정도 제주도민들이 모르지 않고요. 또한 아까 이경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공항이 지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요구 있는 건 아는 거고요. 그러면 지사께서는 이번 어떻게 보면 너무 행정과 역할에 치우쳐 버렸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요소도 가미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런 조항을 담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자라든지 아니면 사실 이면 기본 계획 아니 고시가 되고 나면 이미 공항 계획은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도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조류 충돌 위험이라든지 법정 보호적 문제라든지 이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또한 지금 현재의 환경부 안에서도 환경부의 국책연구원들은 지금 저 자리는 공항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가 확실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도 니네가 정말로 해소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한다면 그러면 이건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근거조항을 담아라. 이 정도는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봤던 거죠. 그동안에 충분히 지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집단지성 문제도 얘기했고 자기결정권 얘기도 했으면 이런 얘기는 넣어도 현재의 원희룡 장관 이거 다 무시하고 고시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제주도의 요구는 담아냈어야 하는 게 필요했을 텐데 제가 볼 때. 근데 그런 게 없어서 굉장히 아쉽다. 이런 거죠. 이 공항에 대해 유독 조용한 곳이 제주도 의회입니다. 네네. 11대 때는 뭐 결과는 차치하고서라도 네. 갈등에서 특위가 결정된 바 있었지만 12회 때는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뭐 긁어 부스럼 생기느니 그냥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올 때까지 기다리려는 것인지 저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다소 아쉽기도 한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한 말씀 네. 좀 해주시죠. 우선 이제 김경학 의장께서 공항에 좀 일관되게 좀 찬성 쪽을 견제해 왔었고요. 지금 나서서 이 갈등을 더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기름을 부어서 불을 또 활활 타게 할 네. 그런 역할은 수행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김경학 의장이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신 것 같고 그런 분위기가 의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어차피 이제 영향평가가 도의에 오면은 상당히 이제 찬반 단체가 많이 이제 역할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유발될 텐데 지금부터 그렇게 갈등을 해서 그때까지 이어질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이 보여요. 근데 그래서 그런 결정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아주 괜찮다. 네. 저는 아주 좀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도의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의 대표 기관입니다. 도의회가 도민들이 거는 기대가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를 견제할 수 있고 또한 견인할 수 있고 하는 기관은 도의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제주 제2공항 관련돼서는 모두가 도지사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회의원분들도 마찬가지고 도의회에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평상시에 늘 도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도민을 대표해서 역할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저는 이 책임에서는 정말 역사가 평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서슬퍼렀던 군사독재 시절에도 우리 제주도의회 우리 선배 의원님들은 4.3특위를 구성을 해서 현장활동도 했고 피해조사도 했고 접수도 받고 그 결과 지금 4.3이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합의를 해서 4.3특위를 구성을 했던 우리 정말 예. 역사가 있는 제주도의회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왔다고 생각하고 4.3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전국 수범사례를 만들어가는 중이고 지금 유네스코의 기록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을 비춰봤을 때라도 갈등이 있어서 우린 외면하겠습니다. 이건 책임이 면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2021년 7월에는 반려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건부 재협의로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도민의회와 도가 합의를 해서 여론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때 공론조사를 할 거냐 주민투표를 할 거냐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당시에 국토부에서 직접 내려와서 도민의 지지가 없이 동의 없이는 강행하지 않겠다는 문서도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도의회가 입을 닫고 있다. 저는 책임을 방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저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반려됐던 내용이 어떻게 해서 조건부 재협의로 변했는지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갈등은 풀리라고 있는 것이지 방기한다고 해서 풀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은 도의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도의회가 이번에는 좀 나서야 된다.